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뉴욕 증시는 좀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감했고, 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충격적으로 좀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 테이퍼링 이야기가 사실 계속 우린 예상하고 있었던 그렇죠. 것인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게 나왔다고 네. 해서 그렇게 빠질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에 하여튼 우리 투자자들 굉장히 많고 고생 많이 네, 하셨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바깥으로 드러낸 이제 원인이 부진의 원인이 일단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요국의 경기 둔화되는 게 이제 눈에 보였거든요. 사실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미국 GDP 3분기 예상치 네. 냈는데요. 9.1%에서요. 5.5%로 내렸어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둔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이제 확산세가 굉장히 이제 많이 퍼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골드만삭스에서 본 미국 경제 성장률은 연 6.4%에서 6%로 내렸어요. 6.0%로.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거는 또 올리고요. 등등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의 그 변이 바이러스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제 긴급한 부분들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록이요. 8거래일 연속 하락이 최장 기록이었죠. 예, 그래서 9거래일 연속 하락을 깰 줄 알았는데 그거는 지켰는데 네. 그러면 다시 방향을 틀었으면 올라가줘야 되는데 또 내려왔어요. 더 내려가 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21년 만에 최장의 어떤 뭐 연속 하락이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 외국인들에 의한 수급에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최저로 외국인들이 지분을 갖고 있을 때가 31%밖에 안 돼요. 네. 55%까지 올라갔을 때도 있는데 지금 31.56%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는데 그럼 0.56을 지금 다 팔아버리면 어느 정도를 더 팔 수 있느냐? 한 5조 정도를 더 지금 네, 네, 매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금 우리 걱정들이 많이 지금 앞서고 있는데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8월 26일 잭슨홀 미팅. 네, 다음 주. 근데 공교롭게 그날 또 우리 금통위가 있어요. 아, 예. 네, 그게 이제 겹쳐져 있어갖고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경이 쓰입니다. 네. 왜냐면 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이 완투펀치로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완투펀치를 맞은 다음에는 우리가 9월 달에 금통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9월 21일 날 추석 연휴 때 그렇죠. 미국 FOMC에서는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로 사고 다발 구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네네. 있는 공교롭게 이렇게 이제 겹쳤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즉각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그다음에 겹쳐서 만약에 8월 달에 국내에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해버리면 네. 이건 뭐 이제 골치 아픈데요. 그날 이제 우리가 먼저니까요. 했는데 그 다음 날 잭슨홀 미팅에서 또, 예. 테이퍼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도 높게 나왔다. 이러면은 우당탕탕이 좀 나올 수 네.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매번 뭐 이거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하지만은 좀 현금을 좀 준비해 주시는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는 것도 좋은 작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뭐 전문가도 다 지금 반반으로 딱 쪼개져 있어요. 네. 그러나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 가장 키는 환율이다. 네, 그러니까 환율. 예, 지금 달러 강세가 얼만큼 가고 유난하게 우리가 지금 원화 약세가 지금 가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하여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환율이 어제도 1,177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6원 50전이 올라가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이 뭐 매력을 전혀 못 느끼는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에 이제 어쨌든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을 봐야 되겠고 네. 추석 연휴 때까지 저희가 금통이랑 미국 FOMC 회의 때까지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투자자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뭘 해야 되는지가 좀 가장 중요해요. 아까 현금화 해야 네.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뭐 손해 보고 있는 거라도 손절을 하고 나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인데 네. 환율 기준점을 먼저 잡아드리면 네네, 최고점하고 최저점하고 평균 내고 그 뭐 추세선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우리가 저항선이 어디서 가냐면 1188원에서 지금 형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188원. 그래서 1188원이 기준점으로 하셔갖고 일단은 1188원 밑으로만 계속 지켜준다 그러면 우리가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급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1188원을 뚫는다 그러면은 이 굉장히 뭐 1200원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 1188, 1188을 꼭 기억을 해 주셨다가 그것이 뚫히는 순간은 파시는 것이 조금 더 지금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밑에서 형성이 잘 간다 그러면 어쨌든 사실 외환당국에서 구두 개입을 하면서도 네, 잡아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봐서 거기가 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아직은 갖고 계시고 또 추세 매수도 가능하신 그런 구간이 지금 돼 있고요. 지금 우리 이제 동학개미들은 굉장히 이제 뭐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서학개미들은 재미를 아주 따따블로 봐요.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 테슬라 같은 데는 지금 뭐 마이너스 2.4잖아요. 네. 근데 전체 수익률은 5%입니다. 예, 환차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등등. 그다음에 무슨 뭐 좋은 데는 하여튼 두 배 이상의 뭐 주식에서 나온 부분, 그다음에 환차익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학개미들은 지금 웃고 계신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 이게 이제 환율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자, 환율이 이렇게 뭐 올라가고 그러면 사실 반도체 업황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 네. 등등 여러 가지 양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이럴 때 기준점 잡아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네, 것 같거든요. 1188번. 예, 그것이 저희들 시뮬레이션 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기준점을 좀 잡아주셨습니다. 1188, 1188원 정도 이 환율의 추이 이 마지노선을 보시면서 요거에 따라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저희가 좀 잘 잡아봐야겠다라는 것을 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좋습니다.